아까 낮에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녁에 다시 왔어요. 호호호! Merry Christmas, everyone! 50불이나 할인하네? 급한 불 끌 때는 이런 게 짱이에요.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본 호박. 어머. 이렇게 한 팩씩 삶을 수 있게 들어있고, 특상 보바래요. 깨알같이 이렇게. 이것도 빨대도 넣어줬어. 아침에 주스 대신에 블루베리를 한번 갈아 먹어보려고 코스트코에서 산 거. 오, 알이 진짜 탱실탱실하네. 얼마큼 넣어야 돼? 한 3숟갈 넣고. 그리고 요거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꾸덕하려나? 생 블루베리 상에서 자주 버리는 사람은 냉동 추천할게요. 얼마 왔어? 이거 9불밖에 안 와. 9불? 이거 잘 없는데 오늘 발견해가지고 좀 쟁겨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선물 패키지인가 봐. 너무 예쁘다. 결국 이거를 샀는데, 난 사실 이런 거를 선물용 아니고 본인이 먹으려고 사는 거는 거의 처음 봐요. 근데 맛있더라고. 되게 선물같이 생겼어. Merry Christmas! 뭐가 들어있는지 써있네. 오, 예쁘다. 역시 딸기를 선택하네. 딸기 맞았네. 딸기 보이? 괜찮네. 크리스마스까지 먹어요. 피넛 파우더. 알새우칩 발견. 한국에서 만들었어. 너무 늦게 왔더니 지금 코스트코에서 불을 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돼. 헐,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마침 세이죠.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이거 커피에도 넣어서 먹고,
막걸리에도 넣어서 먹어볼 거예요. 단맛은 많이 안 나네. 알갱이가 씹히면서 되게 은은하게 단 느낌? 이게 더 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네. 며칠 전에 담갔던 허브 막걸리 우유병에다가 담았더니 완전 우유 같죠? 제대로 아직 못 마셔봤는데 여기다가 오늘 꿀 쳐서 먹어볼게요. 조금 기다렸다 먹어야 될 것 같네. 꿀이 녹을 때까지. 진짜 맛있다. 완전 상큼하고 이 한 덩어리가 이 한 잔마다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컵에다 넣어놓고 계속 따라 마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이거는 커피도 어울리긴 하는데 막걸리가 더 잘 어울리네.